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장소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알게 하여 주시고 희미한 것은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가 1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읽으셨을 줄 믿고 또 내용은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이죠. 소제는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제는 불을 피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 그랬죠. 예. Burn offering이라고 그러고 by fire, 예. 불을 통해서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화제라 그랬어요. 불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제물이라 그랬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산 제사, 산 제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그 향기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What if you're a Christian? 우리가 Christian 같으면은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다른 가수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당신 목사요?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 저는 전에 어디 갔는데 누가 묻기를 당신이 폴리스맨이요? 이렇게 묻더라고. 미국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목사 냄새가 잘 안 나는 모양이에요. 예. 어쨌든 목사 냄새는 안 나도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것이 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참 마땅한 거다. 그런데 예. 크리스찬에게서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은 향기가 낼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그 우리 월남 식당에 갈 것 같으면 살란초 우리 김 목사님 살란초 좋아하세요? 오 목사님 살란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도 그냥 반반인데 자꾸 먹다 보니까 좀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 전혀 안 먹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더 달라 그러거든. 예. 비슷하게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맛있을 거라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엮여가지고 우리 그때 교인 중에 몇 명이
한 사람입니다. 4, 4개 오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 그리고 물어봤어요. 장크가. 네. 목사님 어떠세요? 어, 우린 괜찮은데. 또 이제 우리 같은 이 선생이라면 이 선생 어떠세요? 우리. 아 저는 4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간 일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 어떤 사람은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겨워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고 수가생의 예언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평생에 기대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야 나는 이런 분을 만났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 직접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뭐였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향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영생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참 너무나 역겨운 그래서 결국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요한복음 같으면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운 너무나 은혜로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 절해볼 것 같으면 이 제사가 무엇인가? 오직 선한 행함과 선한 행실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데 선하게 사는 것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친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전히 그냥 같은 일 같지만 우리가 선한 행함하는 오직 선한 행함과 또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준다는 것. 이 같은 제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식당 할 때 이제 돈 내는 게 그게 문화적으로 에휴 그냥 내가 내야 되는데 마지못해 내가 낼게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적으로 우르르 나올 때 그건 참 좋은 미덕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눠주는 것. 뭐 꼭 식당에도 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오 목사님 요새 그 뭐 한자를 퍼나르고 그냥 뭐 야사를 퍼나르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 성경 보니까 그게 좋은 제사를 드리고 있네. 저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뭐 철학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정통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야 신학은 나야 너는 몰라 이런 멘탈리티 하고 아 저분이 저건 약한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후자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제사였죠. 저 물질도 마찬가지죠. 제 양반이 조금 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 이것은 제사예요. 근데 아, 뭐 쟤 뭐 사람 착하고 뭐 이러면 어때? 돈이 없어가지고 야야 이 좀 갖다 써. 이건 교만이야. 우리는 제사와 교만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자랑을 하나 하면은 우리 친구 딸이 뉴욕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23살. 근데 이 녀석은 혼자가 돼가지고 혼자서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번역하고 또 스칼라십 신청하고 예. 해가지고 학기마다 예. 왜냐면 영적 권자가 아니니까 학기마다 그냥 몇 번 나누어서 내고 또 한 두 달에 딱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는데 필라델피아 한번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인사시키고 이제 그레이엄도 데려다 주면서 예. 조그만 용돈 아껴가지 얼마를 지어주고 자 이거 생활비 써든지 스칼라십에 보태니 알아서 해라. 필리핀에 있는 그 부모한테 이제 카톡을 했나 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줬어요. 많기는 뭐 조금 됐네. 보니까 이런 게 제사. 우리가 보면 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런 걸 좀 많이 받아요. 예. 전에 또 우리 이제 막내 선생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때는 옛날에 가양가 한번 갔는데, 그 선생하고 그 피안세하고 이제 우리 처하고 우리 여자 다섯 명이 먹고, 예. 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폐가 됐는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오랜만에 날 만났는데, 그냥 폐하고 간 거야. 목사니까 폐했겠지. 참, 우린 이러한 아름다운, 참, 서로 나눠주고, 서로 대접하고, 이게 제사라는 거지. 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꼭 삼키고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병났고 병난 다음에 뭐 하겠어? 병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꼬장질하고 갑질하고 말이야 비즈니스 그래서 이건 제사가 아니거든.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실은 그 하나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기쁘면은. 다른 사람의 상처 입어. 예. 내가 우쭐하면은 다른 사람의 열등감 지고. 예. 그냥 내가 있으면서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다는 거지. 이것이 제사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이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이 준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영적인 거겠어요? 뭐 교리적인 거겠어요? 이 분명히 물질적인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것, 평상시 필요한 것, 일상에 필요한 것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뭐 제가 볼 때 얼마나 바울이 풍족하겠어? 뭐 코트도 뭐 대개씩 돌아가면서 있겠어? 아닐 거거든. 그러나 바울은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 바울을 돕는 이것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바울이 야야 난 사도야. 나는 능력 있어. 예. 너 나한테 다 바쳐.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죠.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바울이 생긴 거는 아주 이 기록에 의하면 장돌뱅이 같이 생겼다. 장돌뱅이 같이. 땅땅하고, 예. 이 중에서는 우리 목사가 제일 가깝겠네. 근데 이제 아마 얼굴은 목사보다 못할 거예요. 그 머리도 조금 복시고 이런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장을 주었잖아요. 사랑.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못된 놈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자, 그 양반이, 야, 나는 하나님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뭐 해? 그치? 편하게 잡으면서. 나한테 다 바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해.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혹시 목사님 중에 자, 이런 자세가 있으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것은 겨우 있을 만한 거입니다. 그걸 풍족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자신이 그 어려웠을 때, 예를 들면 코트가 없는데 코트를, 러닝샷가 없는데 러닝샷을 몇 개 보내주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제사라 그랬죠. 이런 것이 제사죠. 어제 누구하고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양반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한 10만 불 정도 뭐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스페니쉬 있는 사람들, 그 스페니쉬 중에 기술 좋은 사람들 많이 고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걔들을 한 10년, 8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 임금이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what kind of mission? 내가 아니라 무슨 어떤 종류의 선교냐고. 이름 내는 선교 아니에요. 플레드 어떤 분, 좀 비즈니스 크게 하는 분은 뭐 자기 혼자서 한 몇만 불 정도로 성교비 내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 뉴저지 있는 분. 그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교라는 게 주로 남미나 뭐 동남아나 이럴 건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걔들의 속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뭐, 걔들은 무슨 그 망이 없겠어요. 다 스페니쉬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데 말이에요.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예.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기술자는 나는 이 친구들 데려다가 기술이 좋으니까 쓰는데 예를 들면 한 야, 넌 나고 반딱 자르자. 요거만 한 150불만 줘도 될 거를 300불, 400불 이렇게 준다. 예를 들면. 반 나누니까 800불 하면은 자기가 좀, 물론 롱텀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할아버지지, 이 기술자는. 이게 향기로운 재산이에요. 그 수십만 불을 벌면서 자기에게 밑에는 몇십 명, 물론 이해는 하죠. 내가 그랬을 때 한두 명이 아니고 뭐 한 열몇 명 같으면은 그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뭐고, 크리스천 삶이 뭐고, 크리스천 비즈니스가 뭐고, 우리 모든 면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래서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향기가 안 나느냐고. 왜 목사가 폴리스라는 말을 들어? 나 회개할 거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풍기는 그 향기는 무엇인가?
정말 아, 저 사람은 희생이 있어.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위로가 있어. 저 사람 만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재밌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싶어. 이런 향기를 우리가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나타내는 귀한 향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